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흘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글을 올렸습니다.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제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긴다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